아무도 외롭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원합니다. 엄마 없는 아침이 익숙해져 버린 아이들. 첫째 하은이가 엄마를 대신해서 어린 동생을 돌봅니다. 엄마 힘들어서 도와주는 거. 하은이의 소원은 엄마가 단 하루만이라도 편하게 쉬는 겁니다. 엄마 앵찬아 씨는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반일을 하면서 홀로 새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또 힘들으면 나 힘 안 들어. 나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힘 안 들어. 당신 내가 많이 힘들으면 힘이 좀 일을 해주고 잘 지켜해주고. 씩씩하게 삼남매를 키우는 엄마 앵찬나 씨의 사연에 희망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장학금 받은 걸로 공부 열심히 하고 주변에 어려운 다문화 가정이 많아요. 좀 도와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많이 가져다 주세요. 꼭꼭 도와주세요. 머나먼 타국에서 힘겹게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 주세요. 열악한 환경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